이야, 보따리에 뭐가 들었지? 흥겨운 말놀이, 신나는 속담놀이. 한글이랑 야호랑 속담이 야호. 한글이랑 누나랑 속담이 야호. 다 함께 속담이 야호. 가는데 실간다. 난 한글이 뭐든지 알고 싶어. 새로운 걸 원해. 난 한글이. 아니야.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야. 이쪽. 이렇게? 아니. 이렇게? 위로. 아, 무거워. 한글아, 좀 도와줘. 응, 누나. 빨리. 한글이를 불렀는데 야호도 왔네. 우리는 한글이 야호. 그래, 빨리 가자. 한글이하고 야호는 단짝이니까 한글이 가는데 야호도 가고, 야호 가는데 한글이도 가고. 그만. 다 됐다. 한글이 야호 고마워. 별 말씀을. 오? 아? 한글이랑 누나랑 속담이야. 야호야! 어? 어? 우리 깃발이. 어? 깃발이 찢어졌잖아. 걱정 마. 짜잔! 이게 뭐야? 이건 바느질 할 때 쓰는 걸 담아두는 반지꼴이야. 우와. 이야. 반지꼴이 재밌는 게 많네. 그치. 누나가 실이랑 바늘을 이용해서 금방 꿰매줄게. 우와, 누나 바느질도 잘하는구나. 나도 바느질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바느질 솜씨가 좋은 아씨가 있었어. 저고리를 만들어 볼까? 아씨 옆으로 바느질 친구들이 모두 모였지. 옷을 만들려면 내가 제일 먼저 척척 재봐야지. 작아진 다음엔 내가 싹둑. 이제 내 차례지? 아유, 잠깐! 나를 빼놓지 마. 나를 손가락에 끼우고 바느질을 해야 뾰족한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지가 않지. 네, 골말머니 말씀이 맞아요. 실아, 빨리 와! 모르겠다. 나 혼자 해야지. 실없다고 바느질 못할까? 콕 찌르고 쏙 나오고, 콕 찌르고 쏙 나오고. 다 됐지! 바느질이 안 됐네. 바늘 혼자는 안 되지. 실을 불러봐. 잘 잤다. 응? 바늘, 너 뭐 하는 거야? 바느질을 하려면 이 실님을 기다렸어야지. 뭐라고? 너 혼자 잘해봐. 그래,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이번엔 바늘 네가 내 뒤를 잘 따라와 봐라. 자. 안 들어가네. 실 혼자서도 안 되지. 바늘하고 실, 너희들은 단짝이잖아. 같이 해. 바늘아, 미안해.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럴까? 어? 이런, 실 깨는 걸 깜빡했네. 자, 바늘 뒤로 쏙. 바늘아, 이제 열심히 네 뒤를 쫓아갈게. 아씨는 그렇게 자로 재고 가위로 옷감을 자른 후에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실을 바늘 귀에 꿴 다음에 바느질을 했어. 야호! 바느질 끝!
역시 바늘하고 실이 함께해야 바느질이 되는구나. 한땀 한땀 고르기도 하여라. 바늘이 잘해서 그래요. 실, 네가 잘 따라와서 그래. 우리가 다 잘해서 아씨 바느질 솜씨가 훌륭한 거야. 맞아요, 맞아. 저리 비켜요, 비켜. 어? 인두랑 딸입니다. 바느질 솔기를 내가 슉 다려줘야지. 내가 주름을 다릴게. 주름이 쫙쫙 펴지면 저고리가 더 멋져 보이지. 와, 저고리 완성. 바느질 솜씨 만세. 바느질 할 때 일곱 친구 모두가 저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아씨의 바느질 솜씨는 딸로 유명해졌지. 그래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생긴 거고. 맞아. 바늘 뒤를 실이 꼭 따라가야 바느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늘과 실은 단짝이구나. 나랑 야우처럼. 그래, 한글이랑 야우처럼. 아씨가 예쁜 옷을 만든대. 일곱 친구 솜씨 자랑 구경해. 곱게 뻗은 자가 옷감을 척척 재고 쓱싹쓱싹 가위는 옷 모양을 노리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단다. 바늘에 실을 꿰서 손가락에 골목 끼고 한땀 한땀 꿰매야지. 바늘 가고 실이 가니 예쁜 옷이 만들어져 인두랑 다림이 나서 주름을 싹싹 펴고 다리니 아씨의 솜씨 자랑 예쁜 옷이 짜잔. 일곱 친구 모두 모여 예쁜 옷을 짜잔. 누나,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똑같아. 왜? 아, 둘이 꼭 붙어 있어야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말이지. 역시 야호는 내 말을 잘 알아. 그럴 만한 게 또 뭐가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숟가락 가는데 젓가락 간다. 연필 가는데 지우개 간다. 얼쑤. 한글이 가는데 야호가 간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궁짜다, 궁짜다다. 정말 신난다. 그치? 한글아, 바늘하고 실처럼 바느질에 사용되는 것들이 정말 많지? 그게 또 뭐가 있을까? 자, 가위, 다리미. 아, 또 뭐였더라? 한글아, 손가락에 끼는 거. 한글아, 그럼 우리 같이 뿜이랑 알아볼까? 어? 아, 맞다.